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또 집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제로 저희 집 강아지는 밥그릇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밥그릇을 치워라. 요즘 뭐 미세먼지 많고 이럴 때 집에서 얘가 산책을 못 나가면 미치겠죠. 그래서 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밥그릇을 치우는 방법이에요.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릇에 사료를 주는 것과 먹이급여 장난감에 사료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자유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무슨 짓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는 수의사인데 컨트라 프리로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밥그릇에 주고 먹기 어렵게 장난감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어요. 이걸 먹으면 다른 걸 빼고 이걸 먹으면 다른 걸 빼고 당연히 사람들은 얘네들이 쉽게 먹는 밥 음식을 찾을 줄 알았더니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렵게 먹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. 어렵게 먹는 거. 실제로 그런 아이들 있어요. 밥 주면 안 먹는데 장난감에 넣어서 주면 먹는 아이들.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고문이 아니라 일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일을 계속 만들어줘서 사람이 계속 놀아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먹을 때만이라도 30초 만에 먹던 걸 10분 동안 먹게 해주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? 계시죠? 자, 이거 보고 우리 고양이도 어렵게 줘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.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 프리 로딩 이론이 대부분의 동물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인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예요. 고양이는 자유급식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놀이는 어렵게 해줘도 기본적으로 먹는 밥들은 자유급식을 해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는 퍼즐 장난감이 한 10개 정도 돼요.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줘. 밥 먹을 때 보면 막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. 네. 되게 많잖아요. 요즘 좋은 장난감들. 얘네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세에서 3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녀분들 그 3, 4세 때 집에 다 장난감이에요. 뭐 하나 주고 아 얘 이거 질렸어. 얘 장난감은 싫어해. 이게 아닌 거예요. 질린 거죠. 다른 거 사주셔야지. 만들어주시고. 네. 그리고 인형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인형은 자 얘가 우리 집 인형을 사줬더니 금방 질려한다. 한번 세탁기에 빨아보세요. 그럼 다시 관심을 가질 거예요. 냄새적인 게 있으니까.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해주고 싶다. 립밤 좀 발라주세요. 요즘 향 되게 많잖아요. 립밤에. 립밤 좀 발라주시고. 이런 방법을 쓰면 인형 같은 건 괜찮은데 장난감은 유튜브에서 뭐 돕 DIY 토이 같은 거 쳐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시거나 좀 여러 가지 사서 주시면서 돌려서 계속 주셔야 돼요. 여기까지 하고요. 너무 잘 한 손도 안 주셨어. 네,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